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네. 메인 화면에 그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들어가시면 지금 세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네. 2021년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올라와 있고요. 조회수가 348개밖에 안 되네요. 그 산업 동향 PDF 파일이랑 HWP 파일로 올라와 있는데 그냥 여기 그냥 띄워놓은 거를 보셔도 돼요. 띄워놓은 거를 보셔도 되고 파일을 다운 받으셔도 되는데 네. 지금 그 역시 자동차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가 제대로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 같은 게 약간 지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다운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은 나올 텐데 지금 그렇죠? 예, 다운을 받았더니 제대로 나오네요. 거기 네. 위에 그래프들이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지금 11월 19일 그 조간부터 보도할 수 있다. 지금 나왔는데 2021년 10월 자동차 산업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이 21.6% 줄었고요. 작년 10월 대비해서요. 내수는 내수는 21.4, 수출은 18.1이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내수든 수출이든 지금 생산이든 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 20% 감소면 상당히 큰 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예, 2021년 1월달 전년 동월비고 전년 동기비가 있고 전년 동월비가 있죠. 네. 전년 동기는 이제 그 분기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 거고 동월은 이제 월마다 한 거죠. 10월달 매달 나오니까 네, 이제 화면에 떠지네요. 아, 이제 나왔나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랑 한국수입자동차협회랑 무역협회의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지금 다 한꺼번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보니까 지금 그래서 특근을 실시한다. 여기가 그 나온 그 배경이 여기 나와 있죠. 당초 3분기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발 공급 이유로 회복세가 지연되어 생산 및 수출 감소 지속되었다. 10월 하순부터는 현대기아가 주말 특근을 실시한다. 그리고 르노삼성은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생산 감소한 규모 축소 노력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출고 적체가 심한 차종 중심으로 주말 특근을 실시한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생산 부분이죠. 생산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GM 쌍용의 휴업.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GM하고 쌍용이 휴업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어차피 공장을 돌려도 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예 쉬어버렸고요. 그래서 21.6%. 이거를 화살표를 위로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감소니까 화살표를 좀 아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소라는 단어 때문에 이 그 화살표를 위로 한 것 같네요. 뜻은 알겠는데 네. 헷갈리네요. 내수는 화살표가 위로 됐으니까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감소한 그 폭을 나타내려고 위로 한 것 같아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출고 적체 현상 심화 등으로 21.1% 감소했다. 내수. 그쵸? 그 다음에 수출이죠. 수출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글로벌 점유율 상승세 및 친환경차 최대 수출 기록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대수가 18.1% 감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다 감소했는데 배경에 써 있잖아요, 다. 생산에서 감소했다. 근데 생산은 왜 감소했냐?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한국 GM 및 쌍용의 휴업 영향. 그렇죠? 다시 보세요. 내수는 또 왜 줄었어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뭐뭐. 그렇죠? 네. 수출은 또 왜 줄었어요? 글로벌 점유율 상승세 및 친환경차 최대 수출 기록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수, 생산, 수출이 전부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결국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어놓은 내용이 다 하나로 귀결되고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다. 결국에는. 네.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가 안 나왔겠다.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왜 부족한 것인가?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찍혀 나오기만 한다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저번에 설명한 대로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위탁 생산을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하는 걸로는 타격이 저기가 있죠. 한계가 있죠. 안 되고 TSMC가 그렇다고 차량용 반도체를 해줄 것이냐? 안 해주죠.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차량용 반도체는 뽑아져 나오는데 지금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쌓였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다 풀리기 시작하겠죠. 네.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생산을 하고 싶은데 반도체가 부족한 이유가 TSMC가 안 만들어줘서 그런 거다. 네. 그러니까 TSMC의 상황이 이제 적체됐던 게 풀리기만 하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수요는. 수요는 지금 다들 내수 수출 생산해서 수요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뽑아져 나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냥 일거리가 쌓여 있는데 단지 안 나와요. 공장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공장을 갖고 차량용 반도체가 뭐예요? 주력이 차량용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인 IDM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도면을 파운드리에 넘겨서 파운드리가 생산을 해주고 오사트 업자가 패키징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안 해줘버리면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도면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막혀버려 있는 거죠. 그러면 오사트 업체는 그냥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또 할 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결국 비메모리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TSMC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혀버리니 혈관이 막혀버린 거죠. 피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으니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수요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만 뚫리면 무조건 저기 판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내수 수출 생산이 전부 부진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좋고 지금 반도체 업계가 저기 좋으려면 차량용 반도체 이 수급이 풀려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수급이 문제인데 풀리면 그래도 수혜보는 기업들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취급 기업은 지금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돼. TSMC가 찍어주기만 하면 매출이라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지금 몸값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죠. 텔레칩스, 글로벌 자동차 3대 메이커 유럽 완성차 브랜드에 디지털 계기판용 반도체를 공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독자 개발한 자동차용 MCU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에요. 이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큰 매출 부분을 차지하는 게 MCU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여러 반도체가 있지만 MCU가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했습니다. 삼성전자 8나노 파운드리. 8나노면 오 상당히 낮잖아요. 지금 나노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랑 경쟁이 뭐 3나노 이렇게 가고 있고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D램 쪽에서도 14나노, 13나노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 하이닉스랑 지금 뭐 삼성전자가 10나노대 후반이라고 해서 그쪽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반도체인데 8나노라는 것은 엄청 낮은 수치죠, 지금. 엄청 낮은 수치예요.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거죠. 예. 차세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인포테인먼트 용으로 차세대 자동차용 반도체 쪽으로 가면 차량용 반도체도 굉장히 미세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는 뭔가요?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랑 인포를 합친 거잖아요. 정보도 주고 네. 흥미도 주고. 이런 것이 결국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결국에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금도 뭐 인포테인먼트를 많이 하지만 지금 인포테인먼트를 언제 하겠어요? 언제 할 수 있죠, 지금은? 지금 자동차 가고 있는데 DMV나 이런 거 보시면은 경찰한테 단속당하면 벌점 딱지떼십니다. 그렇죠? 그럼 인포테인먼트용은 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의 최고 레벨에 가면 손잡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핸들이 없어져요. 핸들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 뭘 할 것이냐. 그 시간에 인포테인먼트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엄청 뭐 그게 상관 뭐 법적인 게 어떻게 구비될지는 모르겠지만 핸들이 없다는 거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인포테인먼트 활동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포테인먼트용 AP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뭐냐면 그 계기판 있잖아요. 계기판에서 뭐 내 차가 몇 킬로미터를 달렸고 뭐 누적하고 뭐 그것도 반도체예요. 근데 그건 좀 단순하잖아요. 계산이잖아요. 그냥 계산. 그거고 뭐 연비 추산해주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인포테인먼트용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인포테인먼트용은 반도체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AP가 등장하잖아요. AP는 어디서 등장했죠? AP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걸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CPU가 두뇌고 핸드폰에서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탭이나 이런 데서는 AP가 두뇌잖아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보통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아니면 삼성의 엑시노스 거를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인텔의 CPU나 AMD의 CPU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AP 이 지금 텔레 칩셋에서 이름 붙인 거는 돌핀이에요. AP 돌핀 5 칩셋을 생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차세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AP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P를 이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자율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생산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텔레칩스도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는 거죠. 아까 TSMC에 맡겨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대부분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그려도 그걸 칩리스 업체에서 가공을 해도 TSMC에서 생산할 지금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텔레칩스는 삼성전자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하는 거고 국내 팹리스 업체 중에서 10나노 이하 AP 개발에서 텔레칩스가 최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10나노 이하를 생산해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10나노 이하 AP를 설계를 하는 텔레칩스의 설계 능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쪽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와서 차량용 반도체의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그 어떤 캐파만 늘려주면, 여기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텔레칩스는 마구 설계도면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텔레칩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버브 반도체를 들 수가 있겠죠. 어버브 반도체는 원래 가전용 반도체의 최강자입니다. 네. 우리 냉장고라던가 에어컨이라던가 지금 스타일러라던가 거기에 인공지능이 삽입되어 있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제어를 하실 거예요. 내 옷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조작해서 미리 그 나가기 전에 옷을 스타일링 해놔라. 그러면 해줘요. 그리고 냉장고는 요즘에 대화도 가능해요.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거기 삽입이 되어 있어서 냉장고에서도 그게 나와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그럼 냉장고에서 알려줘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물론 뭐 우리가 TSMC나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AP라던가 뭐 CPU, 뭐 NPU 이쪽에 비하면 가전용 반도체는 성능이 떨어지죠. 가격도 낮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차량용 반도체, 가전용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바일용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서버용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이 싸지만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도 가전용 반도체도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나노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가전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주로 하는 게 뭐다?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에서 두뇌는 CPU,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는 AP, 가전기기나 자동차에서 두뇌는 MCU,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비메모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데, 텔레칩스는 자동차용 MCU를 취급하는 회사고,
어부부 반도체는 가전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취급하는 업체예요. 근데 가전용 가전 및 모바일 MCU를 주력을 하다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로 기술 이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이 발달을 하면 어부부 반도체도 결국 이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랑 협력을 해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거 옵션에서 ADAS가 붙으면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더 옵션을 내고 하셔야 되죠. 근데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딜러분들도 권하시고. 왜냐면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된 차랑 안 탑재가 된 차랑 차이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 예. 그럼 여기 ADAS에 들어가는 MCU를 양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에어컨 뭐 이쪽 주력 MCU를 만들다가 차량용 반도체 쪽 MCU를 가겠다고 완전히 선언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를 개발했냐면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전문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팹리스 업체로 가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 반도체가 있고요. 돌하루방하고 같이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키파운드리라고 파운드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이 키파운드리에서 만든 그러니까 키파운드리가 생산을 해주고 어부부 반도체는 설계도를 제공하는 거죠. 어부부 반도체 팹리스예요. 키파운드리 업체한테 맡겨서 2세대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된 0.13짜리 마이크론 BCD 공정을 이용한 차량용 UFC, 이건 유니버설 패스트 차저 MCU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제품 두뇌 역할을 하는 MCU를 주력으로 했는데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성능 좋은 차량용 MCU 아니면 키파운드리랑 협업을 해가지고 UFC라는 이 MCU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가전용 MCU가 성능이 더 올라가는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뭐 그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면 어부부 반도체는 더욱더 그 매출하고 마진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혜성 DS입니다. 자, 혜성 DS는 그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관련 부품 및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가 아까 부족하다고 한 게 여기서 TSMC 얘기를 들었는데 TSMC에다 설계도를 갖다 주는 업체가 누구냐? 인피니온 NXP ST 마이크로.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업체들이에요.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텔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는 분야랑은 전혀 다른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3강, 4강 하는 애들이에요. 네. 이런 애들이 열심히 설계도를 지금 갖다 줘도 TSMC가 생산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것뿐인데 혜성 DS는 그럼 누구한테 납품을 하냐? 인피니온 NXP ST 마이크로 바로 얘네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거래처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TSMC가 시간만 지나면 뽑아져 나오니까 혜성 DS한테는 계속 주문을 넣고 있는 거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리드 프레임이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전기적 능력을 갖고 가질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게 리드,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받쳐주는 기판을 역할을 한다 해서 프레임. 리드 플러스 프레임 해서 리드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최대 수혜주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뽑아져 나오기만 하면 리드 프레임은 지금 불티나게 팔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혜성 DS는 주력이 차량용 반도체 쪽 리드 프레임이에요. 거의 7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랑 지금 어부부 반도체는 팹리스 업체로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던가 TSMC의 그 어떤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그 생산을 해야 되는 설계 업체고 혜성 DS는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다. 근데 어쨌든 다 동일하게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수, 생산, 수출의 부진에 똑같이 일관되게 배경으로 저기 골랐던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누적이 될 텐데 이게 막 10월, 11월, 12월 누적돼서 쌓인 부분이 어느 순간 물밀듯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최대 수혜주 지금 세 업체 소개해 주셨는데 팹리스 업체인 어부부 반도체와 텔레칩스 그리고 부품 제공 업체인 혜성 DS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그 외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들은 상당히 좋다고 저번에 보여드렸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반도체 주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뭐 이, 지금 제가 언급한 기업도 주가 흐름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와는 흐름이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혜성 DS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흐름이고, 어부부 반도체도 지금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두들기고 있죠. 그리고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력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주문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이 업체들은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생산 부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팹리스, 칩립스, 파운드리, 오스타트 업체가 톱니바퀴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톱니바퀴의 중간인 파운드리가 빠져버리면 아무 연결고리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뿐이지 그게 되면은 그냥 물밀듯이 지금 저렇게 저기 자동차 공장이 쉬고 있대잖아요. 휴업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텔레칩스도 지금 20개월 사서 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22,000원을 뚫으면 또 신고가죠. 그렇죠? 흐름이 네. 반도체 저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전혀 달라요. 어부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똑같이 20개선에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그림이 유사하고요. 가장 센 거는 혜성 DS입니다. 혜성 DS는 20개선 아, 네. 오지도 않았죠. 10개월선에 지지받고 위로 올려버렸죠. 얘가 제일 강하고 상승 N자가 이런 식으로 늘어진 상승 N자는 제일 강한 거고요. 그리고 어부 반도체랑 텔레칩스도 지금 20개선에 떠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후발주자, 선발주자가 있는데 어쨌든 세 개가 다 동일하게 여기서 한 번 나오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업 다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최대 수혜 주 세 기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